BE와 BE와 DF가 평행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평행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,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,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변과 이변이 평행이라는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러면 8대 10이나 8대 12가 된다 이 말이죠. 비율이. 그러면 4로 나누면 비율은 2대 3의 비율을 갖는 거죠. 그러니까 AP가 2고 PD가 3. 이 비율이 이렇다 이 말이 되겠죠.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변과 이변이 평행이라 그랬죠. 평행이기 때문에 12대 삐리리와 12대 삐리리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2대 3이 되는 거죠. 지금 AP 대 PD의 비율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그럼 여기도 2대 3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도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여기 2에서 1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6배라는 거죠.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3의 6배라는 거니까 네모의 값은 18이 나오겠습니다. 이 길이가 18이 되는 거죠. 그래서 AC의 길이를 보는 거니까 우선 이거 두 개 더하면 20이죠. 20에 18을 넣는 거니까 답은 38이 답이 되겠습니다.